프리버드 톰 히어입니다. 네. 자, 스타 한 분을 여기 모셨네요. 네, 네. 스타죠. 스타. 국민 스타 기타. 네. 콜트사에서 배출한 네. 네. 최고의 스타죠. 네. 네. 얼스 백 F. 네. 네. 안 맞춰봤는데 딱 네. 되네요. 딱 되네요. 그래도 네. 네. 괜찮았어요. 네. 네. 이 기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콜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오래된 기타였죠. 네. 네. 국민 기타, 뭐 지구백이라고도 불리우는 지구를 지키는 네. 네. 어스백 네. 모델의 피시맨 픽업이 장치된 모델입니다. 픽업이 달려있습니다. 네. 자, 뭐 그 픽업이 달린 그 얼스백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네. 우선 통소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싶어요. 네. 역시 국민 기타다운 네. 가장 무난하면서도 우렁찬 사운드. 네.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기 네. 굉장히 충실한 소리가 잘 나오네요. 네. 네. 요 기타 같은 경우는 지금 백의 F 모델 중에서도 네. NS 모델이 아니라 NAT 모델입니다. AT. 예, NAT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유광 모델을 뜻하는데요. 네. 야, 유광 모델 별로 없는데 어떻게 우리 물류팀에서 이거를 쫙 알아서 가져왔어요. 네. 네. 자. 보통 이제 어스 백 F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NS 모델, 유광 모델보다는 이제 무광 모델이 많습니다. 네. 네, 요건 NAT 모델이고요. 네. 자, 사양 보시면서. 네. 앞판 같은 경우는 뭐 기타 담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악기 재료로서 가장 많이 쓰는 스티카스 플러스 가문비 나무 사용했고요. 네. 옆판하고 뒷판도 뭐 많이 사용하는 나무죠.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 마호가니의 투피스 했고요. 냉 마호가니 사용했고요. 네. 다이캐스트 주간기의 네, 블랙 빈이라고 하죠. 요거는 네. 해주고 검정색으로 좀 고급스럽게. 이거 그리고 미끄러지 않게 재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미끄러지지 네. 않고 그리고 거의 부직되지 않으니까 또 괜찮아요. 색깔도 이거. 네, 요 기타 같은 경우 지금 유광 기타인데 유광인데 넥은 무광으로 해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손에 잡는 느낌. 그렇죠. 딱 이게 붙죠. 붙는 아, 느낌. 예, 잘. 예, 그런 걸 좋게 만듭니다. 네. 네, 이쪽 보시면은요. 픽업이 이렇게 픽업이 있는데요. 이 백 F라고 돼 있어요. 모델은 백 F인데 F가 피시맨 픽업 얘기하거든요. 피시맨의 네. F입니다. 픽업은 클래식 40라는 픽업을 사용했는데요. 가장 오래 사용하시면서도요. 오랫동안 사용했으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픽업입니다. 네. 여기는 보시면은 베이스, 저음이죠. 네. 미들, 중음, 그리고 고음. 브릴란스라는 건 마스터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볼륨이 있고요. 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아주 튜너 딱 네.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튜닝이 불이 들어오면서 이걸로 맞추시는 거죠. 네. 그 이거는 건전지 갈아키실 때 이렇게 해주고 양쪽으로 해서 올리시면 건전지 갈아키실 거 있어요. 편하게 되네요. 네. 그냥 뭐 보통 같은 경우는 뭐 건전지 박스가 따로 있다 뭐 잊어버리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잊어버릴 필요가 없죠. 네. 이거 잊어버리면은 기타를 잊어버리는 거니까요. 끝이죠. 네, 그렇죠. 끝. 네. 아웃. 아웃이죠. 네. 네. 보시면은 지판 로즈우드고요.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로즈우드네요. 네. 재밌는 거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상현주 하현주가 또 뼈로 돼 있는데요. 본이네요. 네. 콜트 같은 건 본 아니면은 허스크를 둘 다 사용합니다. 그건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어 내 거는 왜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본 아니면 허스크 사용합니다. 둘 다 굉장히 네. 고급 재들입니다. 네. 네. 여기 굉장히 멋있게 이런 픽가드가 톨토이스 스타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로젯 같은 경우 멋있게 자기로 산뜻하게 해놨네요. 네, 세 줄로 네, 네. 맞습니다. 자, 아르페지오 소리도 한번 아까 스트럼 소리 들어봤으니까 네. 아르페지오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네. 드레드넛이다 보니까 좀 남성적인 취향도 있지만은 몸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는 게 풍성합니다. 네, 쫙쫙 빠다주고 네. 나오네요. 보통 NS 칼라 같은 경우는 NS 색깔 같은 게 무광이죠. 무광 같은 경우는 네. 좀 소리가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NAT거든요. 유광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모아서 나오는 소리가 또 네. 독특하게 또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자. 이 기타는 픽업이 장치된 모델입니다. 클래식 40라고 굉장히 네. 피시맨에서도 오래되고 유명한 모델 장치를 했거든요. 네, 픽업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소리는 굉장히 잘 나는 픽업이고 네. 기타도 자체도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잘 나는 기타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 기타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 네. 네 지구백, 지구를 지키는 기타.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기타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유명한 기타입니다. 네. 네 여기 이 기타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여기는 쿼터웨이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쿼터웨이가 없는 일반적인 기타에다 픽업을 장착한 거기 때문에 네. 아우 나는 앰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쿼터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콜트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 중에서 MR710F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710F, 730F 그런 기타들은 여기에 쿼터웨이가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기타입니다. 네. 콜트 어스 100F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